안 보일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활을 들고 쏴야 되기 때문에.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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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엄청 센데? 미친 거 아니야? 엄청 센데?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한 명씩 어그로 끌어서 잡아야겠는데? 전멸이잖아. 와, 와이븐 31짜리가 그냥 막 달려드는데? 331이었어요? 잠시만, 이건 뭐 문제가 있는데? 와이븐이 너무 사기야. 엄청 세잖아. 가서 템만 먹고 열 수 있나? 와이븐 더 남아있나? 일단 템 들고 복귀 복귀 복귀. 미친 거 아닙니까? 와, 이걸 잡겠다고? 잡았어. 와, 뭐가 이래 많아. 와, 씨, 엄청 빡신데. 한 세 발 정도 맞으면 죽네요. 세네 발 맞으면 와이버 죽어. 지금 우리 본 기지까지 밀려서 지금 어두워서 상황을 안 보이는데 누가 불이 선 불 좀 켜줘요. 지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 기지까지 밀렸어요. 지금 본부까지 밀려갖고 엄청 빡신데? 오킬! 올다운 올다운. 와, 본부까지 밀려서 본부까지 캠핑 캠프까지 밀렸는데? 야, 장난 아닌데? 불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보이죠? 탭을 좀 복구해와야겠는데. 너무 빡신데 이거. 지금 본부까지 밀렸어요. 야들한테, 이 미친 와이번들한테. 와,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세다. 장난 아니라 막 밀고 들어온다 그냥. 야, 템 복구 못한 사람이 좀 있거든요. 복구해야죠 뭐. 몇 대 쥐 막았는데 방어구 다 깨졌어 그냥. 야, 씨, 많이 빡신데. 일단은 제 템은 제가 복구하겠습니다. 템 다 놔두고 온 다음에 제 템은 제가 복구할게요. 일단 피 좀 회복 좀 하고. 아, 진짜 장난 아니네. 슬라이퍼님, 일단은 그 라이프님하고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들어오라 그러세요. 방송실로 다 들어오서 다 들어오라 그러세요. 이걸 사람 숫자가 무슨 거들도 안 봐. 방송실로 일단 이동할게요 저는. 예. 거리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 왔네요. 그니까, 일단은 라이프님 템은 일단 제가 챙겨갖고 장로 안에 넣어놨거든요? 네, 아니, 잠깐만요. 하나 끌고 가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제 텐트 한번 구워올게요. 한 놈 어그로 끌렸네요. 이거 잡아야 지 템을 회수하는 컷? 야한테 뭐 조금 있네요, 템.
템이 있다고요? 약간 그러니까 야들도 약간의 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밑에 이제 제템 챙긴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해결하죠. 화살 두 발 주었습니다.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시체에도 템이 조금 있네요. 네, 있죠. 있는 거는 다 이제 개봉해서 넣어놔요. 곡괭이? 아, 막 야들 잡으면 막 템도 나오네. 저희 템을 먹은 게 아닐까 싶네요. 저희가 그 딸기 들고 밑에 내려간 사람 있어요? 제가요. 처음에. 아 오케이. 그 템인 것 같네요. 자, 일단은 횃불을 만들 템이 되나? 횃불 하나만 들고 일단 좀 내려가서 템부터 일단 복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와이브 왜 이러셉니까? 제가 횃불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 이러고 놀고 있었습니다. 왠지 계속 뭐해 죽으시더라. 바닥이요? 예. 방어구 없으면 답 없습니다. 일단은 정비하고 계시고 일단은 제 거는 밑에 가고 챙길게요. 일단은 장롱에 있는 건 라이브님 무장하세요. 제가 내려가 챙길게요. 제 템은. 야 진짜 저기 말 그대로 지옥인데 지옥? 어 헬게이트입니까? 뭐죠 진짜? 자 라이브님 준비되셨어요? 정비 다 하시고. 오케이. 정비 다 하시고. 팔 저 제일 오른쪽. 아, 네. 찾았습니다, 다. 오케이. 자, 정비하시고. 다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일단은 제 템 복구하고. 그니까 보니까, 그냥 멀리서 쏴서 하나씩 어그로 끌어도 될 것 같네요. 자, 갑시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레벨업을 하네? 체력 좀 늘리고 갑시다. 자 가서 일단 제템 복구하고 와이버는 적당히 거리 벌리면서 전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님 복구 템 복구했고 제 템이 어디쯤 있죠? 내려가면 정갈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있네요. 자 제 템 확인했고요. 수고합니다. 와 다 부서졌네. 자 일단은 템 복구했습니다. 갑시다. 옷하고 뭐하고 다 부러져 있네. 7번. 자 목마를 끊기 조심.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와이번 정리하면서 들어갑시다. 정리하면서. 야 근데 여기는 감마 이제 너무 낮다. 조심. 정갈하고 거미 조심. 몇 명이세요? 왓! 빽! 뒤로 빠져요! 와, 정갈 왜 이리 빨라? 레벨 7 정갈이 왜 이리 빨라? 나이스샷! 잠깐, 방금 와이번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정찰 때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찰 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저기 뭔 큰 보석이 있다? 여기서 밑에 보니까 뭔가 큰 보석이 있네요. 엄청나게 큰데? 근데 지금 제 머리에 누가 활 쐈습니까? 엄청 아픈데? 예, 와이번 확인. 와이번 두 마리, 세 마리. 뒤로 빼면서 싸워요. 잠깐 나한테 구로 끌렸네? 와 진짜 아파. 아 다운 바로 스폰에서 내려갈게요. 오케이 마우스 하나. 야 왜 나만 싫어하니? 자 내려갑니다. 다 잡아줘요. 일단 지금 제가 체력이 120이거든요 몸을 좀 대야 될것 같은데. 아 레벨 이럴 것 같으면 체력만 다 올릴걸. 오케이. 제 시체가 어딨어요? 오케이 여기 있네요. 자 복구했고요. 집 근처에서 리스폰돼서 금방 달려오겠습니다. 침대 두개 아니었나? 아 지금 아직 그 중인가?
침대가 여러 개를 설치해도 방위마다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그 뭐냐, 약간 거리 띄워서 하면 되더라고요. 거리 띄워서 하세요, 침대 설치를. 오케이, 됐고. 야, 그래도 할만하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할만한데? 우리 바로 밑에 그거 있네요, 스나이퍼님. 네? 우리 바로 밑에 보석 있어요. 그게 그 보석 해야 됩니다. 저기 돌아가는 저 보석 맞지 이거? 보석 발견 밑에 돌아가고 있네요. 자, 근데 저까지 어떻게 내려가지? 길이 없는데? 길은 있어. 내가 저 용암지대가 있는데, 아니 저기 길이 없는데? 저 안쪽으로 이어져 있나? 잘 안 보이네요. 아래쪽에 있어 일단. 야, 그래도 몬스터 지금 많이 정리됐네요. 너무 더워서 피가 안 차요. 오케이 오케이, 위로 올라갈게요. 이동할게요. 일단 저도 뭐냐 그 뭐냐 템 그 뭐냐 방어구 좀 고치고 올게요. 다 부서졌어. 몇 대 맞으면 진짜 한 3대 맞으니까 일단은 그 뭐냐 가죽 가방부터 다 부서지는데요. 와, 이건 뭐? 아, 잠깐만, 저 와이퍼 두 마리 돼 있다. 고고고고. 와이퍼 움직입니다. 와, 나만 싫어하니?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이프님 템 챙기면 뒤에 바로 와이번 두 마리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2분 동안 대기해야 되는데. 침대를 좀 많이 깔아놔야겠네요. 좀 근처에. 그러니까 좀 침대를 바로 옆에 하면 안 되더라고요. 좀 띄어서 놔둬야 되겠어요. 와, 와이번 레벨 왜 이런 없이? 하나 컷.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바로 있어요. 하나 잠시 대기. 나 2분. 스나이퍼님도 지금 2분 남으셨나? 뭐야? 왜요? 티라노사우루스. 뭐야 이거? 야, 근데 왜 이래 세지? 와이번 장난 아닌데? 둘 다 컷.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샷. 1분 30초 남았습니다. 그냥 메뉴에서 리스폰 하셔서 오시는 게 더 빨라요. 메뉴 리스폰은 어디 나와요? 저희 집 근처에서 리스폰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게 1번인가요? 1번 1번 네. 맞네요. 우리 집 바로 그 뭐냐 광장에 리스폰 되네요. 최고인데. 나는 왜 3번에서 리스폰 했지? 그러게요. 바로 우리 집 광장에 리스폰 되네요. 자, 들어갑시다. 저 보석 갖고 이제 뭔가 여러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보석을 확보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니 저 보석을 확보를 해야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저게 뭔지에 대해서 알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추측증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그러면 와이번 정리 끝났죠? 가서 쭉 올게요. 보자, 또 내 시체 어딨냐? 시계상 오늘 렉스 아마 나올 타이밍인데. 렉스요? 네. 그런가? 자, 일단 템 하나 복구했고. 이거 스나이퍼님 템인가? 도가사라고 갖고 계신 거? 네. 일단 챙겨서 얹어놓을게요. 아, 제 시체는 제 시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죽었지? 설마 또 시체 증발했나? 아닌데. 보자. 자, 저 시체 또 증발한 것 같거든요. 망했네요. 증발 안 해요 아직. 그래요? 어디 갔지 제 시체가? 어디에 날부러진지 알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어디 쪽에서 죽으셨는데요? 스나이퍼님 앞에서 죽었는데 시체가 안 보이네요.
어디있지? 여기서 죽었거든요? 여기서 죽었거든요? 여기서? 스라이퍼는 일단 이거 드세요. 스라이퍼는 이 템.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어딨지? 와이번한테 끌려갔나? 와이번 시체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와이번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또 죽였었고요. 어딨지? 거기 지금 제 시체 안 보이죠? 시체가 없어졌네. 보자. 그냥 어디 지금 돌 사이에 시체가 끼인 것 같은데 안 보이거든요 지금. 돌 사이에 끼인 것 같은데 저도 보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안 보이죠. 안 보이네요. 그냥 뭐 이래 가죠 뭐. 갑시다. 노란색 근처라는. 노란색 근처? 어디요? 저 노란색 근처라고? 노란색이 발광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발광석 같은데? 이거 근처라고? 시체가 어디 굴러가뿐나? 없네요. 내려갑시다. 제가 가려면 어그로 굴게요. 봅시다. 아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네. 야 저쪽 끝에 뭔 재단 같은 게 있네요. 자 내려갑시다. 스나이퍼님 어디세요? 밑에입니다 스나이퍼님. 와이번 한 마리. 네. 자, 이 아래 뭐예요? 여기 아까 왔던 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앞에 와이번 한 마리 어떻게 되세요? 잡았나? 안 보여요. 아까 여기 있던데? 어그로 끌어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여러분 동굴 탐험 중인데 이게 뭐지?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이 동굴이 뭔가 기진 연구소인가? 흘렸다. 나이스 샷. 잠깐만 야자보니까 뭐 나오네요. 뭐요? 도가사라고 화살 나오네요. 도가사 화살 드세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단 들고 계세요. 저는 창화 곡괭이 들을게요. 일반 곡괭이네요. 자 템 열어보시고. 나 이거 제가 챙겨갈게요. 와이번 잡으니까 그냥 잡다 한 여러가지 템이 나오네요. 스라이프 거기는 어떻게 건너가실까요? 저쪽에 좀 있거든요. 오우 잠깐만 여긴 아니다 여긴 아니다. 뒤로 돌아야 될 것 같네요. 7시에는 그냥 시프트 누르고 뛰지 마요. 예. 자 갑시다. 라이프님 그거 뭐 있습니까? 메탈 하나 켰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저 또 있네. 하 진짜 많다. 와이번 천지인데 여기. 아 여기가 그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 점프하는 데구나. 맞네 여기가 그 점프하는 데네. 우선 뒤로 백해서 채우고 오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일단 한 명으로 되나? 저 크리스탈은 캐는 게 아니에요. 저건 그냥 조형물입니다. 발광석이에요, 발광석. 와, 여기는 뭐지 진짜? 그냥 그러니까 발광석이에요, 발광석. 저건 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한번 끌리면은 큰일 나겠는데요. 스나이퍼님 달릴 때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화염령 캐져요? 아 그래요? 캐보겠습니다. 하얀색은 캐진다는 얘기했네요. 오케이. 옵니다. 어, 맞네. 하얀색은 캐지네요. 하얀색 광선 캐지네요. 왔다라. 왔다. 나이스 샷. 뭐였지? 될 거 없네요. 비엠님 스나이퍼님 스탯 루틴 하시고요. 예. 고기. 일단 올라갔다 올까요? 올라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올라가도록 하죠. 지금 몇 개 있어요? 몇단 와서? 네, 달려서 그 하락행에 답니다. 하락행에 다해요 아직까지. 많아요? 예. 자 갑시다. 야, 지금 여기 많이 빡신데요. 야, 동굴이 진짜 스릴함, 스릴 있으면 파밍하는 맛이 나긴 한데. 좀 많이 빡시네요. 템 위로 들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는 진짜 물이 한 번에 다 나르는 거야. 한 번에 물통 비었네요. 야, 뜨거워서 뭐 다리가 부러지고 난리 납니다. 죽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돼요. 예. 와, 용암시대다 보니까 엄청 빡시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루팡님. 됐어. 야, 저기 장난 아닌데요. 어? 진짜 장난 아닌데. 시간 15 남았네. 저는 18 남았네요. 다리 부러지고. 네, 다리 부러지고 물 부족하고 난리 났습니다. 자, 와, 진짜 저 동굴은 지옥이다, 지옥 진짜. 가죽 옷 입고 싸우면은 진짜 힘드네요. 솔직히 가죽 옷 입고 싸울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배에서 도착.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일 출근 때. 오늘 배에서 정리합시다, 그러면. 내일 저 밑에 좀 더 정비해서 들어가죠. 그냥 준비를. 자, 기절했다. 템 빼서 넣어줘요. 템 빼서 넣어줘요. 기절했네요. 자, 여러분. 자, 오늘 방송 보신다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이어서 여기가 배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동굴 탐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절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